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메소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복사를 했었죠. 스튼트는 나머지들은 다 그냥 주석을 처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Let's student one. 여기 그대로 살아있군요. 자, 좋습니다. Student one은 name 이렇고, 다음에 study가 이러하고, 그리고 action 해서, 여기다가 뭔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들어가느냐니까, function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function. 요런 function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action이라고 하는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function이 되는 거죠. 그죠? 액션 뭘 받을까요? 액션의 모습은 넘버를 받아서 넘버를 받은 다음에 return num 곱하기 더하기 3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student1의 액션, 그죠? 액션은 하나의 펑션이 되어서 우리가 호출할 수 있습니다. student1의 액션 펑션이잖아요. 여기다 값을 5를 딱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console.log 해볼까요? console.log 하면은 뭔가 결과가 오겠죠. 얘는 없애되고 save 하면은 8이 됐던 데가 나오죠. 그렇죠? 이처럼 오브젝트의 어떤 하나의 필드, 이걸 필드라고도 하고 property라고도 하고 부릅니다. 필드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렇죠? 오브젝트 있는 것들을 필드 혹은 프로퍼티로 이해해요. 필드 or 프로퍼티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나요? 얘는 키 더하기 밸류입니다. 근데 밸류가 그 자체가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런 프리미티브, 이것을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그러죠. 프리미티브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은 스트링 말고도 이런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스트링, 넘버 있고, 불린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심벌 있고, 그리고 null, undefined 이렇게 여섯 가지가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오브젝트예요. 요건 오브젝트 타입이고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고 요거는 펑션 오브젝트. 펑션도 오브젝트입니다. 펑션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일종의 펑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 속에 하나의 필드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펑션, 이러한 펑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펑션이 밖에 그냥 있으면 여기에 그냥 다른 펑션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펑션, 이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름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주는 방식이 let myfn equal 이렇게 펑션을 주거나 혹은 펑션에다가 이름을 myfn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거나 그죠? 이렇게 외부에 있는 펑션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펑션입니다. 펑션 그리고 펑션 expression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펑션 declaration 펑션 declaration. 여기 있는 이 펑션을 우리가 메소드라는 거죠. 세 가지 방식을,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프리미티브 타입들, 그죠? 스트링이나 넘버나 불린이나 얘네들도 메소드를 가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오브젝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가 아니죠. 오브젝트가 이렇게 메소드를 가지는데 얘네들도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가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두드려 보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Jupiter 하고 점을 땅 찍으면은 이 Jupiter라고 하는 스트링에 쓸 수 있는 펑션들이 쫙 나타납니다. 많죠. 쭉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tuple cas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let console.log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console.log에 보면은 보다시피 to uppercase 요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해야 되겠죠. 펑션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주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그러면은
주피터 대문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프리미티브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메서드를 가진다는 거. 그게 상당히 재밌죠. 메서드는 오브젝트만 달라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티브 타입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 중에 숫자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에서 숫자 우리 이거 다 지워버릴까요? 다 지워버리고 교재에 있는 숫자 1, 2, 3, 4, 5, 6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점을 똥 찍으면 이 숫자에 쓸 수 있는 펑션들이 쭉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픽스다 한 다음에 2로 준다면 그럼 소수점 두 개 자리만 남겨놓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남을 넣어주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1.23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넘버도 이렇게 메소드를 가지고 스트링도 이렇게 메소드를 가지고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있는 펑션 그렇죠?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펑션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오브젝트 프리미티브 타입은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오브젝트 아니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프리미티브 타입도 제각기 펑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펑션들 즉 메서드를 가진다는 거 그죠? 그 점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 연습 문제 시간에 이것들 연습 문제들을 쭉 풀면서 어떤 펑션들이 여기 프리미티브 타입의 메서드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쭉 익혀야 됩니다.